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마스코트 박준 변호사입니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사시는 데가 경기도 카주시 맞으시고요. 네. 네, 어제 낮에 어떤 것들이? 평일에는요, 이동경의 정면 승부요. 어디? YTN. YTN. 그 몇 시 때 들으신 거예요? 5시에서 7시까지 하는 거예요. 아, 이동경이 뉴스, 이거. 이게 거의 네. 뉴스를 주로 다루는 거니까, 네. 이거를 주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동경 1부부터 2부하고, 그 중간에 네. 뉴스하고, 3, 4부가 뒤하니까. 예예 예, 맞아요. 예. 주로 이동형의 네. 뉴스 정면 승부를 들어요. 네. 잠깐 화장실 간 거 빼고 다 들었어요. 네. 꼬박꼬박 네. 7일 중에요. 5일 정도 월요일부터 네. 금요일까지는 매일 이동형의 네. 뉴스 정면 승부는 맨날 들어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우리 모두 지금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있습니다. 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지금까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마스코트 박준이었습니다. YTN라디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오늘 함께할 새로운 짝꿍입니다. 신장식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 변호사 뉴스 정면 승부 첫 출연이신데 인사 한 말씀하시죠. 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YTN 94.5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뉴스 공장 가서도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 거기는 그런 얘기는 시키진 않더라고요. 아.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라기보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YTN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패널들을 TBS 김호준 뉴스 공장에 많이 뺏겼거든요. 네. 처음으로 뺏어왔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자주 뺏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할 얘기는 당연히, 정경심 교수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창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요. 그동안 언론에 노출을 꺼렸던 정 교수가 오늘 어쩔 수 없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도 남겼고. 자, 결과부터 예상하고 갑시다. 재밌게. 네. 저는 꼼꼼히 살펴봐서 네. 발부가 안 된다라고 예측하고 싶습니다. 꼼꼼히 살펴봤는데 안 된다. 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죠? 이 지금 11개 범죄 혐의를 조목조목 검찰이 지금 기재를 했는데요. 그 11개를 보면은 약간 이것이 과연 특수부의 수사인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실소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요즘에 그렇게 실소가 나올 때 입틀막이라고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입을 틀어막고 예. 웃는 예. 그런 장면이 뭐 나올 정도로 예를 들면은 그 뭐 이제 정경심 교수의 딸에게 그 보조금을 지원했다. 근데 120만 원인가요? 이거를 지원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뭐 자본시장법 위반 허위 신고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미공개 정보 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특수부가 그렇게 70여 군데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의 결과를 내린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 저는. 네. 신장식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 발부 쉽지 않다. 예. 지난 두 달 넘는 기간 동안에 특수부에서 그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서 내놓은 그 구속영장 치고는 보따리는 큰데 사실 내용은 별로 부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일단 입시 부정 관련된 게 한 다섯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예. 그 자본시장법 위반 이 네 가지. 가 있고 그다음에 증거 위조 교사 요거는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된 거고 증거 은닉 교사는 또 이시 부정과 관련된 건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 그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같은 부분은 그 다툼의 여지가 되게 많습니다. 음흠. 그리고 사실은 이 원래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해 가지고 이렇게 한 네다섯 가지 막 이렇게 넣었으면 실은 뭐 주가를 이렇게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주가를 이만큼 조작을 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얻었다. 그렇죠.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없어요. 네. 그러면서도 그 범죄 수익 은닉죄 뭐 이런 것까지 갖다가 붙였거든요. 예. 그리고 특경가법 즉 네. 5억 이상의 수익이 있다라고 하는 점도 입증이 안 됐어요. 예. 다 탈탈 털어서 봐도 2억이 채 될뚱 말뚱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범죄 중대성이 여기서 입증이 안 된다. 이게 마지막 남은 건 증거 관련된 건데 예. 사실은 법리상 증거 위조 교사나 증거 은닉 교사 성립 어려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예. 도대체 무슨 사유로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사실 그것도 어렵거든요. 예. 뭐 그래서
실질 결과적으로는 이거 쉽지 않다. 예. 네. 혹시 건강 문제도 영향을 미칠까요? 뭐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뭐 다 인정되나 건강이 우려돼요. 여기까지 갈까? 거기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건강 문제는 이제 검찰 조사 시에 좀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나온 거고 검찰이 뭐 이런 병원에 대한 확실한 뭐 자료가 없다라고 태클을 거니까 나온 얘기고 이거를 법원에다가는 주장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뭐 이 지금 영장 발부에 어떤 중요한 키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게 사문서 위조 혐의로 먼저 기소를 했잖아요. 하고 나서 그 기소 사실에 대해서 또 공소장을 변경한 해 만에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후에 그 위조된 사문서를 이용해서 뭐 입시 관련해서 이제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보통 행사를 같이 기소를 하던가 아니면은 그거는 도저히 입증이 정확하지가 않은 경우에는 기소를 안 했다가 나중에 행사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공소장을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야,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공소장을 굉장히 정확하게 기술을 했더라고요. 오히려 뭐 일각에서는 굉장히 공소장이 공소 사실이 짧게 기재됐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면 굉장히 길게 장황하게 기술이 됐고 예. 공범 알 수 없는 성명 불상자 공범까지 기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미확정적인 내용으로 기소를 무리하게 기소를 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사실은 아직도 미확정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소환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검찰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은 걸 보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입시 부정 관련해서요. 그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그 뭐 동행사라는 건 사문서를 행사했다, 어디다 써먹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입시 부정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서는 이미 불구속 기소돼가지고 법원에 그렇죠. 재판을 받고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법원에 재판을 받고 있었을 때 인신은 실은 검찰한테 가 있는 게 아니라 인신은 법원에 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구속영장에 맨 앞에 이 관련된 입시 부정 사문서 위조 동행사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그 영장에다가 기재할 수 있는지도 사실은 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법원이 판단해야 될 몫이거든요. 예. 예. 그렇죠. 신병에 대해서 법원이 결정권이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새로운 법 현상을 검찰이 지금 만들고 있다. 지금 검찰이 신병에 대해서 결정 권한이 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했다는 거는 좀 새로운 법 현상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핵심은 사모펀드입니까 그러면? 근데 핵심은 사모펀드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정말 뭔가 실체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신장식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 기재된 내용 자체는 그렇게 심각한 내용 오히려 기재된 것도 아니에요. 업무상 횡령 금액이 2억도 안 되는 1억 5천 정도 금액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확실하게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 상호펀드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 이게 걸치기를 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걸쳐놨어요. 예. 그러니까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코링크피의 실소유자다 이거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거였단 말이죠. 네네. 예. 근데 실소유자라고 검찰이 전제를 했다면. 훨씬 더 큰 범죄. 특히 이제 그 조범동 씨 공소장에 나왔던 13억 횡령 부분. 그 13억 조범동 씨가 횡령해가지고 3억은 자기들끼리 나눠 쓰고 10억은 정경심 씨에게 다시 줬다. 예. 그래서 마치 조범동 씨 공소장에는 그 부분이 공범인 것처럼 예예. 이렇게 기술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빠졌어요. 그럼 코링크피의 실소유주나가 실소유자다라고 하는 물증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조범동 씨가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없는 것 같다. 갖고 있는 물증이 그 동생 집에서 나온 실물증권 그 WFM의 실물증권 120만 주 요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실물증권이 있으니까 요거는 차명이지 차명이니까 은닉한 거지 요런 논리로 갔기 때문에 뭐 굉장히 사실은 뭐 물증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지금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보면은 검찰은 코링크피의 실소유주가 정경심 씨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그게 판단을 했다면 사실은 그 13억 1억까지 나와야 된다. 네. 그래서 근데 이걸 업무상 횡령이라고 건거를 보면 그 코링크피에서 한 달에 800 몇만 원씩 받았던 거 컨설팅 비용으로 이걸 한 걸 보면 실소유자로 보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밑에 그 13억이 조범동 공소장에 있던 게 빠진 걸 보면 실소유자로 안 보는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걸치기다 이거 양다리
예. 그래요. 자, 일단 지금 영장실질심사는 끝이 났다고 하네요. 법원신문 마치고 정 교수는 서울구치소로 향했고, 예, 판사가 판단하는데 어느 정도 걸릴까요? 자정쯤 돼야 될까요? 넘어야 될 것 같은데. 넘어야 될까요? 네. 새벽까지 네. 판단하실 것 같은데. 예, 예. 알겠습니다. 결과를 좀 지켜보고요. 자, 영장 결과 우리가 예측만 한 거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니까요. 네. 근데 만일 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그 조 전 장관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수사가 더 탄력받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고요.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검찰이 역풍을 맞지 않을까. 지금까지 특수부 검사 20여 명을 동원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기각됐다라고 하면 이 수사는 잘못된 수사가 아니냐 이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은 어떤 책임을 지는 기관 조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기각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법원 우리는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거다. 우리는 저 증거를 확보해서 재청구할 거다라고 하고 그리고 판결을 기다려보자. 그래서 재판이 결과까지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지금 굉장히 여론에서는 뭐 이제 여기서 영장이 기각되면은 윤석열 총장도 이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책임 소재가 있어야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검찰은 더더욱 소리를 내서 재청구에 힘을 줄 것이고 우리는 다 모든 거를 전력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혐의가 여기 기재되지 않은 부분을 재청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책임 뭐 얘기는 쏙 빠져나갈 것 같아요. 저는. 뭐 어쨌든 부담을 가질 것 같고요. 기각이 예. 만약 될 경우. 예.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재청구를 할지 말지를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검찰이 왜 구속영장 청구했느냐라고 했을 때 배후 그다음에 공모관계 입증을 위한 거다. 예. 그럼 배후와 관련된 거나 공모관계에 관련된 게 아직은 입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 기각이 되면 배후 뭐 조국 장관을 의미할 것 같아요. 공모관계 이것도 조국 장관일 것 같은데. 예. 예.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조국 장관까지를 포함을 해서 그다음 수사 내지는 뭐 기소 행보로 가는 수순으로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검찰은 가지 않을까. 만약 뭐 발부가 된다면 예. 또 이게 좀 속도가 빨라지겠죠. 예. 그런데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과연 재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상당한 부담이 될 텐데. 상당한 부담이 되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검찰이 지금까지 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뭐 코링크피의 실소유주다라고 하면서도 씌웠던 프레임 그 거대한 프레임에 비추어서는 사실 영장 내용 자체로는 좀 미약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예. 검찰이 그리고 아직 그 조국 전 장관과 연결고리를 아직 여기다 제시하진 않았다고 보여져요. 예. 그럼 연결고리를 제시해서 다시 한번 청구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됐다 하더라도 그냥 손쉽게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물러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기세로서는. 네, 이제 특수수사의 특징이, 특수부의 특징이 꼬린 될 때까지 한다는 겁니다. 예. 꼬린 될 때까지. 이게 이제 특수부가 왜 지금 이 뭐 이렇게 축소 내지는 해체되어야 되느냐. 예. 기획수사, 그 다음에 표적수사, 별건수사 계속 해왔는데 계속 지적되는 검사가, 검찰의 그 구태로 지적되는 것들이 꼬린 시킬 때까지 할 거다. 그렇게 예측하시는군요. 네. 네. 그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렇게 11가지나 혐의를 올렸다고 하면 그만큼 잘못을 많이 저지른 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게 11가지로 늘린 걸로 보입니다. 그것도 검찰의 꼼수다. 예, 예. 아이고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시장법 위반 이렇게 나오면 자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미공개 정보를 획득해서 주가를 조작해서 얼마의 수익을 얻었다. 이게 기본적인 그림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그림이 없어요. 그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다 늘린 거죠. 다 늘리고 늘려서 오죽했으면 아까 우리 신 변호사님 저도 신 변호사지만 하여튼 신 변호사님 신유진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그 보조금 국가 보조금 관리법 위반인가요? 120만 원 오죽했으면 네. 거기까지 나왔겠냐. 네. 그러니까 아까 자녀 입시 뭐 표창장 문제는 지금 뭐 재판에 가 있으니까. 네. 네. 또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증거 위조 교사 의혹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때요? 이 증거 위조라는 거는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 부분이 아마도 그 이제 사모펀드 관련해서 그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만들어냈다. 새롭게 증거를 위조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보고서 자체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뭐 청문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추후에 제출했다고 해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증거를 위조했다라는 거는 좀 법리상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억지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분기별 운영 보고서 제출하기로 돼 있던 걸 안 했어. 그래서 야, 왜 안 하니? 나한테 다 줘라. 인사청문회 때 보여줘야 된다. 라고 해서 받은 거거든요. 이걸 위조라고 할 수 있을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거은닉 교사가 하나가 있죠. 증거은닉 교사가 동양대하고 자택 PC 하드디스크 갖고 나왔던 거. 예. 예, 예. 근데 이제 일단 그 뒤에 자진해서 다 야, 이거 갖고 와. 그러니까 다 갖다 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증거은닉 교사 같은 경우 증거은닉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방어권의 남용일 때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방어권의 남용, 그렇죠. 형사 사법 체계를 그 근본을 흔들 정도의 방어권의 남용, 그다음에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면 증거은닉 교사는 처벌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보자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또 그다음에 이제 영장 구속영장이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요거를 이제 검찰에서는 최전방 공격수로다가 여기다 배치를 두 사람을 투탑으로 두 증거 관련 죄를 투탑으로 배치를 했는데 약간 그 꼴을 넣기에는 약하다. 부족하다. 법리상 쉽지 않다. 이거 모든 변호사들이 그렇게 판단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뭐 시계는 계속 가고 있으니까요. 결과를 보면 알겠죠.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조국 정국을 지나오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추진 중이고요. 2부에서 권은희 의원과도 이 이야기 가지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일단 두 분 법률가니까 공수처 설치에 찬반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데요. 예. 왜 그런 거 하니 공수처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가 무슨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영원히 가야 되는 그런 부서냐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한시적으로 독약을 사실은 독약으로 극약 처방이죠. 독약을 독약으로 푸는 건데요. 반부패 투쟁 부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하나는 검찰의 그 기소 독점권을 해체하는 첫 번째 틈. 예. 첫 번째 틈을 공수처가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분산하는 효과. 네. 예. 저도 검찰 공화국, 뭐 검찰의 칼자루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내려놓게를 해야 되는데 내려놓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찰에게 모든 걸 다 줄 수가 없어요. 현 시점에서 그거는 국민들도 원치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견제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지금 유일한 어떤 대체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공수처밖에 지금 없다고 답이 없다. 그런 정도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 독점, 기소 편의주의를 이용해서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소 편의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사건,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보면은 검찰이 휘두르는 칼자루에 누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검찰이 마지막 어떤 자신을 향해서 들어오는 조직 개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검찰의 조직 개편은 반드시 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자,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는 이유 좌파 독재 연장의 기구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글쎄요.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거는 진짜 납득할 수가 없는 공수처가 게. 설치된다고 좌파 집권이 연장된다. 그것도 독재가 연장된다. 그거를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고. 다만 야당 탄압 기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본인이 여당 야당 입장이 바뀌면 또 각자 다른 얘기를 다른 하실 것 같겠죠. 각자 다른 얘기를 하실 것 같고. 근데 이제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 실은 백혜련 안과 권은희 안이 굉장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본질이 같아요. 그 인사추천위원회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2명을 추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야당에서 2명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사실은 합의제 기관, 합의제로 공수처장을 그 추천하는 이렇게 사실은 돼 있어서 이게 굉장히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건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렇다면 야당 탄압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합의제 기관으로 공수처장이 임명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글쎄요. 현재 안으로 권은희 백혜련 안 둘 다 보더라도 그렇게 야당 탄압 기구로 간다? 좌파 독재 연장 기구로 간다? 요거는 조금. 예. 알겠습니다. 그 야당 탄압이라는 것 때문에 공수처가 뭐 설치돼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은 그 뭔가 뭐 탄압 예를 들면 탄압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뭔가 숨겨야될 비리 사건이 있지 않나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지금 반부패 수사를 하자 범죄 수사를 하자라고 하는데 왜 탄압이라고 말을 하는지 그 부패에 가릴 만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오히려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검사들이 비리나 또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걸 또 같은 검사가 수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 식구 감싸기. 네. 또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으니까 기소하지 않거나 네. 뭐 이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3부 진행하고 있고요. 4부에 그 국가금연지원센터장 이성규 센터장이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TBS 출연 중인데 스태프들이 안 끝내준다고 네, 약속을 했기 때문에 TBS 출연하고 있지만 빨리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은 욕심이지 않습니까 이거? 네. 오늘도 방송 해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0625님께서 신유진 변호사 목소리 듣고 안영미 씨인 줄 알았다고. 네. 목소리 비슷한가요? 저는 안영미 씨랑 장도연 씨 얘기 많이 들어요. 아, 목소리가? 네네. 오, 예, 예. 제가 원래 개그맨 지망생이었는데 변호사가 되어서 예. 네, 다행이에요. 왜냐면 전혀 웃기지 않거든요, 제가. 제 개그가 웃기지 않는데 변호사가 하니까 그나마 실소를 터뜨려 주시더라고요. 개그맨 준비하다가 사시는 왜 친 거예요? 사법시험은 네. 제가 사실 법대 나와가지고 네. 이제 법대 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이 어떻게 보면 외유를 했죠. 네. 외유를 하고 졸업할 때쯤 돼서 사법시험을 봤죠. 네. 그때 1차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법시험에는 열차를 다 올라탄 거죠. 1차 시험이 발목을 잡았군요. 네. 제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그 발목 잡히고 싶어 할 텐데. 예, 자 우리 이야기 계속 해봅시다.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의 사건 배당 절차를 투명하게 하겠다. 그 방안으로 각 검찰청에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 기준위원회를 설치하라. 이렇게 공고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소위 말해서 검찰의 윗선에서 무작위로, 아, 무작위가 아니지. 무작위가 아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네. 이 사건은 네가 맡아, 저 사건은 네. 네가 맡아 이렇게 합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아. 예, 제가 이전에 그 노동조합하고 뭐 노점상 이런 분들을 한번 그 사건을 맡아서 변호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검사분이 너무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러시나 하고 보니까 이분이 얘기를 하다가 노조원이나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기득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금수저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야말로 흙수저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공고 출신에 또 스카이가 아닌 다른 대학 출신에 이렇게 사법고시에서 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노조나 누구나 이런 분들을 보면 나는 이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라고 하는 사명감에 불타요. 왜 그 사람을 그 사건에 그 검사를 그 사건에 배당을 했을까? 사실은 그 검사의 이 불타는 사명감도 문제지만 불타는 사명감을 갖도록 사건 배당을 그렇게 하는 게 더 문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사건 배당과 인사권이야말로 사실 이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하는 조폭적 원칙을 관철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 따라서 요거는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정관 예우로 활용될 수도 있겠네요. 이 사건 배당 때문에. 아니, 그럼요. 그 전화 변론이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전화로. 예. 한 바퀴 돌고 와요. 예. 예. 전화 몇 통 했습니다. 예. 이런 거를 예. 의뢰인들에게 정관들이 자랑처럼 이야기를 하죠. 예. 그 수임 그 선임계도 안 내고 그 경위준표도 붙이지 않고 네. 어떤 그냥 뭐 전화 통화만으로 자신이 이만큼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일을 했다는 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풀려나고 더 이상 부르지 않고 소환 당하지 않고 이런 거는 다 암암리에 다 알고 있는데 대검은 여기에 대해서 발끈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어제인가요? 그 네. 이탄희 판사가 네. 정관 예우를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게 있다고. 그랬더니 지금 신유진 변호사 말대로 대검에서 발끈하면서 그렇지 않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여기 현직 검사죠. 이문적 네. 검사가 대검 거짓말 하지 마라. 내가 본 것만 해도 몇 건인데 네. 식당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정관 예우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해놓고는 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 두 분이 볼 때는 어때요? 제가 뭐 이제 검사 15할 때 검찰청에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윗분이셨어요. 굉장히 윗분이셨는데 그분 관련된 사건이 배당이 되니까 그분 뭐 누가만 와도 인사를 엄청 열심히 하시고 그런 예. 모습을 공공연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 아주 관련된 사람만 와도 굉장히 저는 그래서 우병우가 검찰 조사 받으러 갔을 때 악수하고 웃고 이런 장면이 전혀 낯설지가 않았어요. 당연하다. 그 조직 문 닫고 그 내부에서는 예. 그냥 오셨냐고 그냥 뭐 인사하면서 조사 좀 이따 뭐 하시죠. 뭐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런 얘기를 오갔을 것이다라는 게 너무 알 수 있지 않나 내부 사람들은 근데 마치 이거를 커튼 닫고 쉬쉬한다고 이게 가려지나 싶어요. 아닌 것처럼. 네. 그 제 검찰의 그 변호인이랑 아 이제 그 피의자랑 같이 들어가다가 그 잘 아는 선배 검찰 출신 선배 변호사를 만났는데 자랑스럽게 얘기하더군요. 예. 한 바퀴 돌고 왔어. 검사실 몇 군데 돌고 온 거죠. 예. 이게 그러면 이제 경위증표도 안 붙이고.
경유증표를 깍 변협 통해서 경유증표 붙여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수임계도 안 받아요. 예. 그러면은 수입이 얼마나 생기는지도 알 수가 없는 아하. 겁니다. 사건 수임을 한 적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게 이제 검찰 내부에 고생한 선배들에 대한 예우다. 뭐 이런 문화가 뿌리 깊이 있는 거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본인들도 나가면 또 그런 해프. 그렇죠. 예. 알만한 사람 다 아는데 네. 눈가리가 엉하는 것이다. 네, 지금 네, 대검에서 네. 부인한 것은. 네. 예. 그러면은 이 사건 배당 방식을 지금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바꾸면 네. 그런 폐가는 사라지는 겁니까? 투명하게 배당이 된다면은 일단 그걸 갖고 좌우할 수 있는 뭐 내가 이제 어떤 사건을 주느냐에 따라서 또 승진도 연결이 돼 있고 직속 라인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무관해지니까 아무래도 좀 저기 상명하복 그 체계가 좀 흔들릴 수 있죠. 그러니까 법원은 지금 그 추첨해서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배정하거든요. 전자배당하죠. 네, 전자배당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영장판사, 그 정경심 씨 영장판사가 누가 될지 누구 중에 한 사람이 될 겁니다. 예. 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처럼 그렇게, 예, 물론 뭐 부서는 있겠지만서도 그 부서 안에서 사건 배당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런 부분을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차관 부를 때 검찰국장 같이 불렀거든요. 예. 인사권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사건 배당이 인사권이랑 연동돼서 이렇게 같이 가기 때문에 검찰 인사와 연동되기 때문에 인사와 사건 배당과 관련돼서도 메시지를 일정하게 저는 준 거다. 대통령이 그때 검찰국장까지 불렀던 것으로 보면. 알겠습니다. 자, 이성규 국가금연지원센터장이 도착했다고 하네요. 네. 저희 이제 그만 네. 나가는 건가요? 예. 제가 한마디 했더니 바로 TBS에서 끝내줬네요. 네. 두 분은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